격암 남자고 예언서, 격암 남자고 예언서 십성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성가, 십가성, 십가성 노래, 십성 지리 여화의, 십성으로 가는 이치에 이같이 어찌 뜻이 십처 십승 십성야 십처 십처 십처는 십승의 곳은 아리랑 동산을 뜻하는 곳이고 십승은 라엘리안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창조자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창조한 창조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온 라일리안. 그곳이 십승입니다. 그리고 십성은 하늘의 두 사람, 모든 종교에서는 두 분이 오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두 분의 하늘 성씨가 십가성입니다. 십가성. 그래서 여십자로다가 쓰는 십가성입니다. 그래서 땅에는 없는 성씨, 하늘의 성씨, 욕성씨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라엘과 자아신선의 하늘 성씨는 십가성입니다. 사방 중앙 을자, 사방의 중앙에 을 세을 자. 이렇게 네 개의 방이면 정사각형이죠. 여기에 중앙에 이제 여십자가 있고, 이렇게 만자가 있습니다. 결자, 세을자가 두개 겹쳐져서 만자가 되죠. 밧전자에서 여십자가 나옵니다. 우울지간 십자,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만자, 세을, 사이의 십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만자에서도 여기 들어서 여십자가 나옵니다. 좌울 중앙 십승. 좌로다가 돌아가는 이 만자에도 여기서도 중앙에 십자가 나오죠. 사각 허휴 십자리. 사각이 비어 있고, 이지러진 것이 십자의 깨달음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각이 비어 있고, 그럼 만자가 되죠. 그리고 여기에 십자가라는 거죠. 이렇게. 이것을, 이 글자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글자의 뜻은, 이 우주에 있는 물질, 우주의 물질은 없어지는 것이 없이 순환한다는 그 순환의 뜻입니다. 이 만자는 마치 팔랑귀비가 돌아가는 그 모형이죠. 그래서 돌아가는 순환의 이치를 나타냅니다. 만칠가삼 십성. 찬다. 칠이. 7이 7에다가 더한다 3을 그것이 십성이다. 7자는 이렇게 일곱 7자를 이렇게 쓰죠. 일곱 7자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다가 3을 세 개를 더하는 겁니다. 이렇게 꼬리를 붙여라 이거죠. 이렇게 3을 더하면은 이렇게 만자가 되죠. 이것이 바로 십성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만자의 뜻을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오르시는 분이 바로 십가성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이치를 아는, 하늘을 아는 십성입니다. 지리 십처 십승. 땅의 깨달음은 십처가 십승이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이제 10초가 바로 아리랑 동산이라 그랬죠. 아리랑 동산이 그 38선 그 휴전선에 하늘에서 마련해 놓은 그 부지가 있습니다. 그곳에다 아리랑 동산을 이제 설립을 하는데 이것을 이 땅의 이치,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이 바로 십성이고 그곳이 바로 십처라는 것입니다. 그 아리랑 동산이 바로 십처입니다. 격암남사고위원서에 이것이 잘 나타나 있죠. 삼봉산하반월선 이렇게 산이 세 개가 있고 삼봉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배 모양이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아리랑 동산 부지가 마치 배 모양처럼 생겼죠. 배가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배는 구원의 방주로서 하늘로 향하는 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곳이 십승지라는 것이 증산상제님 그 현무경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증산상제님 현무경을 보면 그곳에서도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한반도를 그린 건데 한반도 지도를 그리고 이렇게 휴전선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휴전선을 긋고 그 휴전선 밑에 이렇게 점을 찍어서 거기에다 못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휴전선 밑에 초평도가 있는데 그 초평도가 바로 성배라는 뜻입니다. 이 못이 의미하는 그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초림 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래죠. 그래서 못이 상징하는 것이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못을 초평도에 박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역사를 펼칠 그 전당입니다. 초평도가 임진강 안에 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래가 쌓여서 형성된 섬입니다. 마치 찻잔처럼 생겼는데 그래서 성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잔배죠. 잔처럼 생겼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현무경인데 이 초평도를 나타내는 현무경입니다. 초평도가 모래가 쌓여서 형성된 섬인데 이것이 모래사자를 쓴 겁니다. 이것은 섬도자를 쓴 겁니다. 섬도자를 이렇게 그리고 모래사자를 그렸는데 모래사자가 이렇게 삼수변에 적을 숫자죠. 그래서 이렇게 삼수변을 그리고 적을 숫자를 이렇게 그린 것입니다. 이렇게 점을 찍어서 적을 숫자를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래사자를 쓰고 섬도자는 섬도자 위에 새조자가 있죠. 그래서 새를 나타내는 이렇게 새 부리를 그리고 이렇게 새를 그렸습니다. 이렇게 새 다리. 그리고 밑에다가는 매산자를 이렇게 그린 것입니다. 이렇게 매산자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사도 모래로 된 섬. 모래로 된 섬이 바로 이 초평도죠. 초평도가 모래가 쌓여서 형성된 섬입니다. 요 그림은 요 초평도를 반쪽을 그린 것입니다. 반을 그렸습니다. 그 임진강 강물이고 이렇게 초평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종교에는 이 최후의 심판, 모든 종교에서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나타내는 다 증거 증표들입니다. 인류 태초 창조 이래 가장 중요한 역사가 바로 최후의 심판의 역사죠. 최후의 심판의 역사가 가장 중요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경전은 다 이렇게 최후의 심판의 역사에 그 증거로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 증거들을 풀어서 이렇게 그 증거를 제시하니 이를 밝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밝게 보고 이렇게 모든 종교에서 오실한 분 구원주를 따라 이르라 합니다. 그러지만이 앞으로 오는 땅에서 펼쳐지는 지구에서 펼쳐지는 그 낙원 세상에 있게 됩니다. 낙원 세상에서 그 낙원 세상을 만끽하고 싶은 사람은 이 추수의 역사의 알곡으로 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또 교감유로 가사청문회는 그 비산비아라고 나오는데 비산비아 십승지가 나오죠. 십승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비산비아는 바로 휴전선 38 휴전선에서 하는 역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십승지는 바로 비산비아에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비산비아가 어디인가? 그것은 바로 이것도 증산 상제님이 그려놓은 현무경인데 이 현무경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상제님이 그려놓은 현무경이 많이 있는데 이 현무경은 아주 자세하게 그려놓았습니다. 이 현무경에 이것도 한반도 이렇게 지도를 그린 것입니다. 지도를 그려서 휴전선을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안일필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일필자를 하나는 세워져 있고 하나는 니워서 이렇게 이제 북방 한계선과 북쪽 대치 군사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북방 한계선과 북쪽 대치 군사 그 모형이 이렇게 딱 나타나죠. 비산비아를 띄우면은 북방 대치군사와 남쪽 대치군사가 그 모형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비산비아는 바로 이 휴전선에서 펼쳐지는 역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서 오실한 분이 오셔서 역사를 함에 있어서 그것이 어디서 하는가? 그것은 바로 지금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데 이 휴전선에서 하는 역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십승지에 대해서 아주 여러 방법으로 여러 각도로다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천리 궁궁 십승 하늘을 깨닫는 궁궁의 십승이다. 그렇습니다. 이 하늘이,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 우주 삼라만상의 그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기존의 사람들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다가는 이 우주가 처음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우주는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주는 무한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크기도 무한히 큰 무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늘의 이치입니다. 이 삼각형이 위로 향한 것은 우주가 무한히 크다는 뜻의 화살표고 반대로 역삼각형은 작아지는 쪽으로다가도 물질이 무한히 작다는 뜻입니다. 지구의 과학자들이 쿼크를 발견했는데 그 쿼크를 더 쪼개고 들어가도 물질은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아지는 쪽으로다가도 무한히 작아지고 큰 쪽으로다가도 무한히 크다는 뜻의 삼각형 화살표 이것이 두 개가 겹쳐진 것이 바로 궁궁입니다. 을은 팔랑개비가 돌아가는 모양으로 이게 돌아간다 순환의 이치를 나타내는
물질의 순환성을 나타내는 도형입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은 없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종이나 나무가 불에 타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질로 변해갔다가 또제 물질로 돌아오고 이렇게 순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환의 뜻으로 이 만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합쳐진 것이 이것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이 우주 삼라만상의 그 이치를 이렇게 도형에다 나타내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의 이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궁극은 바로 이 하늘의 이치를 깨닫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승이란 이 하늘의 이치를 깨닫는 그 진리를 설파하는 곳, 바로 라일리안 무브먼트죠. 라일리안입니다. 방도 군자 신지하, 찾는 길의 군자, 삼가에 가는 아래에, 오입승, 오입하러 드는 십승이다. 오입하러 든다는 것은 성적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죠. 성은 좋은 것입니다. 이 성을 누리는 것은 창조주께서 창조해 주신 즐거움, 기쁨을 느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적 오르가즘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을 즐기는 것은 도덕이나 윤리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교감 유록 세사시에 보면 후회 분리의 육육십승 십육 이렇게 나옵니다. 후회 니우치고 아니 떠나지 나의 화살의 육육은 십하는 육이다. 이 육각 도형에 이 육각도형의 안에 태극에 육구가 들어있습니다. 육육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남녀가 교합하는 그 모양으로 이 성의 오르가즘을 즐기는 모양입니다. 육각별의 다른 칼라는 인종, 이 지구상에는 여러 인종이 있죠. 인종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이질시하지 말고 서로 다름을 즐기면서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인류는 평화의 낙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이질시하고 이단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666에 대해서 나오죠. 요한계시록에도 666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영어로 돼 있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 뜻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알기로다가는 666이 사람을 해치는 걸로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다. 지혜의 허락함이 그분의 그것은 사람을 이해하는 뜻으로 그렇습니다. 총수를 세면 이 사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다른 인종이라 그랬죠. 여러 다른 사람들을 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격도 그 모습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것을 존중하고 서로 화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번호의 거기에 있다. 관계된 사람의 그것이다. 그렇죠. 그 번호의 한 남자와
그의 번호이다. 그것은 600의 60의 그리고 6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이 심보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그 666은 바로 이 도형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알고 있기보다는 666이 사람을 해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짐승이 아닙니다. 이 새로운 진리가 이렇게 왔을 적에, 그 진리를 빛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짐승같이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출임 때 오셨을 때에도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해치는 상황이 됐죠. 그렇게 예수님의 그 진리가 왔을 적에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만행을 저지르는 것을 갖다가 염려해서 이렇게 짐승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후회 막급 통탄아, 후회 뉘우쳐도 없는 미침이다. 통탄의 탄식 아래.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때 깨닫지 못하면, 뒤에 가서 뉘우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깨달음은 때가 있기 때문에 때를 놓치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교감 남사고의 연세의 십성가를 풀어드리니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엔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 18세의 젊은 육신으로 살아서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도 않는 불사영생이 이제 이 땅에서 지구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새 땅, 새 하늘이 펼쳐질 때 그곳에 나고 싶은 사람들은 이 역사에 이 아리랑 동산 역사 이 역사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